여기는 딴 세상 같네요. 이 하늘 아래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눈 딱 감고 나랑 무인도 가서 살래요? 정민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. 아니, 처음부터 정민 씨를 만났다면. 처음부터 날 만났다면? 그럼 날 사랑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? 듣기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. 날 왜 좋아해요? 날 왜 싫어해요? 나 정민 씨 싫어하지 않아요. 알아요, 나 좋아한다는 거. 하지만 문제는 날 더 많이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. 정민 씨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요. 당연히 미안해야죠. 나한테 튕기고 있으니까. 내가 튕긴다고 생각해요? 그럼 그렇게 생각하든지요. 와우, 이 여자 세게 나가네. 억울한 것도 누군가가 미운 것도 또 가슴이 터지도록 화가 나는 것도 끝은 다 슬픔인 것 같아요. 아까부터 무슨 일 있다는 예감 들었어요. 대체 오늘의 내막이 뭡니까? 오늘의 내막이요? 오늘의 내막은 내가 바보 같다는 거. 아니, 내 발등 내가 찍었다는 거.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 해도 과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. 그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리는데? 질투나네. 아,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. 싸울까 말까? 아니, 그냥 쓰러트릴까? 과거는 묻어버려요. 현실에만, 아니 나한테만 충실해요. 지은 씨가 그랬잖아요. 사랑이란 거 별거 아니라고. 그럼 그 별것도 아닌 거 나랑 못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정민 씨가 아는 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요. 무슨 뜻이죠? 지금은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요. 그럽시다.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.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나도 억지로 듣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. 혹시 마음의 각오 같은 거 해둬야 되는 겁니까? 그럴 수도 있죠. 그럼 지은 씨도 각오해둬요. 내가 먼저 선택했지만 지은 씨도 나 서정민을 선택하게 만들 거니까. 난 그 누구한테도 이지은이라는 여자 안 뺏깁니다. 아무래도 난 지은 씨를 사랑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서. 달밤인데 우리 체조 할래요? 잠깐만요.